없는 블럭이 있구나. 아니, 아니, 테이블 얼마? 안 봐. 여기도 봐. 야, 송지호. 좋겠다, 네 친구들 찐다 새끼라서. 들었지? 오버말. 이거 봐. 이거 왜 라면 먹고 싶었어? 무슨 크랩이에요, 이거? 홍게. 홍게? What is 홍게? This is a crab here. Red crab? This is red crab. Okay, may minsan-minsan kain tayo ng red crab. Kasi may bagong open na restaurant. Seafood restaurant. Crab restaurant, no? Ayan, bumili kami. Ang isa nito ay 5,000 won. 5,000 won. Ramyun? Kuroge. 그거 아까처럼 먹은 건데 라면이랑 다 그다음에 너, 이것도 넣어가지고. 아니 너 고 끓이지 말래. 응? 너 고 끓이지 말래. 그래? 그러면 왜 끓여? 안 드세요. 나이가 안 됐네. 이렇게 저 땡겨 먹어도 먹을 게 있네. 여기. 이렇게 빨아 먹으면 되나요? 응, 갈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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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빨아먹어.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 오른쪽으로 잘해. 승민아, 이거. 응? 에너지 없어서 괜찮아. 땡기는 거 찐. 땡기는 거 찐. 응. 에너지 이런 거 에너지. 처음 듣기도. 생각을 안 해. 응?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지호야, 숟가락 하나만 갖고 와봐. 너 말고. 숟가락 갖고 와, 손 닦고. 바닷물이랑 그게 먹는 거예요? 손 비누로. 밥 여기다 비벼줄게 엄마가. 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좀 있어요? 이거 이거야. 한 마리 5,000원이야. 그거 다 팔렸대. 여기 더 비싼 거 산 거야. 몇 마리 잡혀요? 6마리. 네? 3만원이지요? 일단 먹어보고. 왜냐면 했는데 아저씨가 그래도 이건 살 좀 많다고 해서 샀는데 아니면 어떡해. 이거 맨날 다른 거 하게 되는데. 안 그래? 칼이 필요하신데. 지호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안 좋아. 자르고. 자른 다음에 여기 해봐. 썩 전해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건 너무 작 커서 안 나온다. 밀려가지고 이거 밀려가지고 이거 이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나와. 대다리 대다리. 아니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이제 해봐. 입에서 쏙 빼보고 봐. 야 메인이구나. 해봐. 봐야겠다. 아, 안 보여. 너무 잘 보이는데. 해봐. 얼굴은 안 보이니까 상관없어. 얼굴 안 보여. 이걸 먹는 거야. 안 돼? 안 되면 엄마가 지금 이거 빨아 먹어봐. 안 되면 엄마가 가위질 해줄게. 아니 다시요. 밥이랑 그냥 같이 먹으면 안 되나? 밥이랑 먹어보고 같이. 이거 봐 지금 밀어. 그다음에? 이거 비벼준다고. 살 바르고 있잖아. 네. 이거 있구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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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더라. 목 잘라가지고. 이 조그만 거도 잘 있네 지금. 자, 뭐 저를 쓰시고 이렇게 해요. 이제 이거 주지 마세요. 이거 주지 마세요. 야, 이렇게 나와. 맞네요. 아니 이거 이렇게 접고. 다들 어떻게 만들어? 이거 썰어 줄까? 아저씨 말 맞네. 응. 좀 맞다고. 뭐야? 대답 좀 하라. 뭐 좀 거짓말 하는 건데 생각 거짓말인가? 장사 알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냐? 그거 싫어하면 게장도 싫어할 것 같은데. 진짜. 게장 그거보다 더 진해가지고 엄마 싫어하는 건데. 할 건가요? 난 좋은데. 밥이 좀 많이 들어간 김에 여기도 먹었어요. 엄마 이 잘라줄까? 네. 아, 너네 개. 이거는 지호야. 지호야, 이거는 이거 이거 먹고 여기 동댕이. 뜯어주세요. 아, 이런 거. 소리에서 하면 여기 고생. 이놈 쌀 없고. 살이 없으니까 안 나오지 이 새끼야. 맛있긴 하네요 이거. 맛있지? 네, 그 왜 저래? 원래 잠비름 좀 집어넣고 비비면 좋은데 그런 거 괜찮아. 잠비름 좀 가지고 올까요? 먹을 거야 잠비름. 또 나는 거 봐. 어? 어디? 내가 없던 게 사라졌네. 가지고 있는 거. 야, 이런 다리는 봐봐. 이거 뜯었잖아. 여기 빨아 먹으면 나오더라. 엄마 해보니까. 응. 여기. 여기 양쪽으로 한 번씩 더 빨아 먹어. 헬로. 이거 먹다 보면은 가끔씩. 아주 가끔이거든요. 응, 이거 한번 빨아 먹고 지호야. 이거 먹은 다음에 엄마 이거 줘. 잘라줄게. 가끔씩 있잖아요. 먹을 거. 응. 가끔씩 안 커지나. 근데 우리나라 밥상 조금만 딱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조금만 먹고 잡아야 돼요? 아니 시기가 있어. 5월달에 산란기 때는 이태를 잡으면 안 되고 숙회를 잡아야 되고 가을에는 이렇게 잡아도 소중하고. 우와. 가을이 아니고 우와. 제철이었을 텐데. 제철인데 개 먹는 철인데 5월인지 계절을 봐야지. 5월이 네, 나왔었는데. 5월이고 남캐를 잡으면 안 돼. 근데 왜 나왔었지? 응, 잘못했었어. 나네 잡았었잖아. 안 버렸었나? 아, 방생을 안 했네? 맛이 이상해. 자, 이제 저는 더 이상 그걸 비빌 수가 없으니 밥을 먹죠. 일반 밥을 먹죠. 게딱지 밥 먹고 싶어 아니면은 오늘 직접, 그치? 엄마 다른 사람 거 먹어야지. 이 때문에 저는 양식께 밥을 먹어야지. 어, 조금만 먹어. 엄마 또 다시 비벼줄게. 저기 게딱지 밥 먹어볼래? 응. 짤 것 같은데. 응? 아니야. 달달해. 달달해? 달달해.
하나라도 먹어볼래? 용용이요. 개딱지가. 아니요, 괜찮아. 만약 피스방님은요? 시야는요? 여인들이나 해답과 사기는. 나봐. 여기. 너무 짠다. 가만.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도와주세요. 아, 우리 집에 식탁 좀 사자. 다리 저래 죽겠네. 관련된 식탁 있잖아. 아, 그렇지, 참. 지우려고? 조금 딱히 아직 남다. 좀 다리가 지금. 관련된 식탁. 허리 아픈 데다가 다리까지 아파가지고. 관련된 식탁은 이제 튼튼해가지고 이거 올리면 보여줘. 여기 이렇게 쪽쪽 빨아먹으면 남아지고요. 네. 마일랜드 식탁은 식탁이 아닌가요? 네. 네? 네? 너무 맛있다. 스티커. 저기 뭐 캠핑 저기 집 놓는 창고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저기 저 필요 없는 걸 좀 확보해야 되나 봐. 저기 공간 확보를 안 하면 좀 문제야. 괜찮아져야지 하지. 다리 지금 저려가지고 지금 다리 딱 쓰면 되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또 필 수가 있나. 날개는 까니. 응? 아니 없어. 막 그래 컵을 컵을 아빠 응? 아일랜드 식탁 불편해요? 아니 의자잖아, 의자. 네. 의자라는 거. 그럼 왜 기대할지도 없다는. 의자 문제인 것 같아. 오빠 불편할 리가 없고. 뭔 소리지? 오빠 중간. 등받이도 있고. 아빠 다리 등받이 있어. 의자 의자. 오빠 의자 그거 있고. 오빠 공간도 있잖아. 휴가 여기 먹어 이거. 아빠 공간 있지? 아빠, 땡큐. 엄마. 맞다. 엄마는 우리한테 내가 좀 빨아 먹어. 아, 다리 아프지? 응. 봐봐, 똑같다니까 지금 나랑. 어쩌고기. 왜 안 옮겼어요? 추억이 불타니. 추억이 너무 많아요. 나 그만 먹을래. 응. 비디오. 오케이. 전 이것만 먹고 그만 먹자. 제 스타일인가요? 이거? 메카? 응? 메카도 이거라. 응? 이거 계속될 것 같은데. 브로카는 끄면 안 돼? 전까지. 저 그거 때문에 지금 허리 쫙 펴먹을 때 있는데요? 아, 난 안 나와서 불타. 알았어, 끝나래. 먹방은 먹방, 국가지 먹방인데. 일단 나는 하나도 안 보여서 너무 좋아. 얘나 너 나랑 가위 바꿀래? 아, 그래? 아니, 나는 별로. 네, 누가 먹을래요? 저 이거 떼먹김 한 때? 두 번 떼먹었습니다. 깨끗하게 먹었네. 띠띵. 먹는 거야? 제가 다 이런 맛이네. 아, 그래 자리 바꾼다 해도 먹는 소리 들려. 자기가 현 지우줘 그러면 까줘. 아, 이거 나도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신기하다. 이거 몸통은 안 먹는 건데. 이렇게 먹는 거야? 네? 몸통. 네. 잘 먹었습니다. 그거 한 개 힘들어. 혜나야, 엄마 물티슈 뭐 여기 좀 팔꿈치 좀 닦아줘 봐. 네. 네. 근데 뭐. 자, 고고. 엄마 팔꿈치 한 번만 닦아줘. 네, 여기요?
이걸로 사면 돼. 내가 이거 포시 갈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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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죽어요. 아 빨리 해야. 너. 난 다리 별로 안 되는데. 응? 난 다리 별로 안 되는데. 너 늦게 앉았잖아. 무게 때문인가? 아니야. 괜찮아. 여기? 어? 근데 너 죽어봐 이런 말까지 다 나오는 거야? 소리 없는 걸로 해. 아니 여기 와서 소리 날리면 되겠죠. 뮤직 바꿔. 뮤직. 아 하려는 하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좀 그렇잖아. 소리 날리면 돼요. 아깝지만 그 부분만. 아빠도 다리 저리대. 네? 혜나 안 저리댔잖아요. 혜나는 안 저린데 아빠도 너보다 더 날씬한데. 응? 제일 날씬하신 분이 안 무거운 안 아프실 테잖아요. 맛있는 거 다 나오면 순수의 식구가 되긴 하는데 맛있어. 네? 그렇지만 저거는 맛없잖아. 응. 그거는 맛없지만 이거는 그렇게 미친 듯이 많이 떼어놓은 게 아니니까 다르지 않을까요? 야, 살 제대로 올랐네. 근데 그 여기 보면 그거보다 오른 건 이거 말고 그거는 살이 없겠는데? 그러게. 근데 쪼에 딸이 틀리지 아저씨가 딸이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아니야 마늘 제철. 근데 원래 뺨 따나가 먹을 때 20% 적대 지금 이거보다. 먹어요? 그래 20%요? 응. 그냥 이거 먹죠? 엄마 자세하게 물어봤지? 알았지? 응. 이거 옆으로 쬐가 붙는 거 이만은 이거 나 이만한 거다. 응, 그렇지. 솔직히 이만한은 맛이야 이만한. 이거 봐요. 억질 잘했네. 맞아. 근데 이만원에 마늘 살을 원하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게 아닌가? 나 그래서 실질에 딱지 넣을 거예요? 응. 그렇구나. 이제 저 밥은 건들면 안 돼. 에? 밥 먹고 싶어? 아니, 예. 그, 밥, 저 밥은 엄마가 드시게요? 아니, 비벼야지. 아. 그렇게 오늘 남는 거 먹어. 가위로 이거 다리로 대고 해봐. 다리야. 아. 여기 왜 이렇게 살이 없지? 아 잠깐. 살이 있지. 따가운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뚱뚱 있어가는 게 싫어. 아까 뚱뚱해서 그렇다 그랬지. 그러니까 엄마는 뚱뚱해서 그런 거 봐. 너는? 야 엄마 봐, 절대 뚱. 좋아. 저도 맛있는 걸 안 사야 되는 지금. 뭔 소리지? 지어봐.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엄마가 지금 안 사야 되겠다. 엄마는 좀. 그리고 저기 해주고도 이렇게. 아니 아니. 힘들겠다. 살이 없으시. 여기 한다 시켜. 그럼 여기잖아 시켜. 뭔 소리죠? 살이 뚱뚱한 사람 보고 날씬하시군요. 살이 없군요. 지금. 네, 저보다 상대적으로 날씬. 다들 우선 날려주세요. 얘가 살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하는 게 큰 건지 좀 잘 모르겠어. 야, 사람들 중에서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잖아. 하지만 얘네들이 철에 따라서 사람들이 몸이 뚫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렇겠지. 걔가 이제 그거 새끼가 이제 5월달에 산란을 하고 나면 커가지고 이제 보동보동 살이 찌나 보지. 이전에서 아니 야 출혈이 났네. 못 깨놨어. 이미 꽂았는데. 출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게? 오른발이 체중을 지탱하고 있었나 봐. 나보고 뭐라 그랬어? 체중이 어떻게 뚱뚱하고 어떻게 되고. 그건 맞는, 그건 맞는 틀린 말이고. 아프네. 이거 버리지 마라. 이거 빨아 먹어야 되니까. 혜나야 너 개딱지 밥 먹을 거야? 아니요. 안 먹어? 아니요. 뚱뚱해요. 그런다. 이건 아까 거보다는 살이 없어. 두 개는 여기가 다른 건 여기 살이. 2만 원짜리 준 거 아니요? 2만 원 그 12개 2만 원짜리 준 거 아니요? 뭘로 뭐 하는 거야? 여기 사운드 날렸다. 2만 원 12개라고? 원래 우리 그런 거 사는 거야. 2만 원 12개면은 살 것 같은데. 살 없어. 없어도 그 정도 양이면 정확하면 개딱지를 먹을 수 있겠지?
게다 계속 살이 없으면 그럼 뭐 내가 저렇게? 응? 맛이 이 국물이 있어야 돼요. 싱싱하지 않으면 또 냄새나 속에서 먹을 수 없거든. 어허 끝 끝 Thank you 짜란 그래. 두 보고.